네, 안녕하세요. 아. 이름 고동균이에요. 고동균. 네. 뭐해? 지금 저 논수산물 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에서. 네. 아버지랑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직접 가가지고 야채 싣고 와서. 아, 네. 그지, 그지. 네, 네. 내 친구가 해. 네. 잘 돼? 네. 잘 되죠. 어, 진짜? 네. 음식점들에 이렇게 납품하면서 하고 있어요. 그래? 네. 동균님, 왜 이렇게 애가 우수해 젖어있니? 슬퍼 보이니? 슬퍼 보이니? 그, 제가 6월 18일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셔가지고. 아이고. 그거 봐, 이게 내, 참, 내 봤지? 너 너무 슬퍼 보이는 거야. 지금 어디가 안 좋으셨던 거야? 원래 간 쪽에 염증이 있으셨는데 그거를 본인께서 모르셨어요. 그러다가 병을 키우셨구나, 모르셔서. 네. 한 처음 1리틀은 몸살기셨거든요. 근데 저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그냥 몸살기로 큰 병원을 가는 건 그때 그렇게 됐구나. 네. 네. 그래서 그냥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다가 좀 약간 배도 아프시고 잘 못 드신다고 해서 저희는 장염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염증이 폐혈증이 됐는데 폐혈증이 초기에는 열이 나거든요. 이제 열 난다고 병원들이 안 받아줘가지고. 아,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인지 아닌지 선별진료소 가서 진료를 받고 오라더라고요. 하루가 걸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받고 와서 검사를 받았더니 이미 너무 늦었나? 코로나 때문에 치료 시기가 늦었다 이거지. 네. 이제 병원에 입원하시러 가시는 날에 열이 내리셨어요. 그래서 나으신 줄 알고 좋아했는데 이게 말기 증상이었더라고요. 그러면은 원래대로 가서 바로 치료했으면 조금 가능성이 있었겠죠. 가능성은 그래도 보일 수 있었던 건데 고열 상태에서 하루를 더 있다 보니까 더 그냥 병원에 지금 들이실 수는 없으니까. 맞죠. 왜냐면 고열이 왔는데 이게 폐혈증인지 모르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얘기다. 정말 이게 내가 동균이는 그래서 부산을 찾아왔는데 그러면 가장 큰 고민이 그러면은 이제 저희 할머니께서 모르세요 아직. 친할머니가 아니 외할머니. 외할머니께서. 어떻게 모르죠? 일단 저희가 따로 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올해 춘추가 95이세요. 아이고. 그래서 알려드려야 할지 말아야 될지. 정정하죠? 사실 건강하다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제가 3년 전에 군대를 갔는데 할머니께서 위험하시다고 한번 연락 받았었고 근데 또 호전되셔서 이제 다행히 지금도 계속 저희랑 같이 있으신데 제대로 걷지도 못하시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고. 의사소통은? 의사소통은 하시는데 좀 했던 말씀이랑 들으셨던 말씀을 자주 까먹으시고. 네. 저기 형제들이 어떻게 돼? 6남매 중에 5째세요. 할머니 말고는 다른 가족들은 다 알고 계신 거지? 어머니 쪽 다. 네. 지금 할머니가 엄마한테 평소에 전화를 자주 하시거나 뭐 이런. 저희 가족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찾아뵙거든요. 그러면 할머니가 왜 안 오냐라고 찾으죠? 네. 굉장히 근데 계속 찾으시면 참 그것도 답답한데. 가족 회의는 해봤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버지랑 해가지고 식구들끼리? 저희끼리는 해봤는데 어떻게 이제 의견이 거의 반반으로 갈리는데 아무래도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거 말씀 못 드린다 이러신 분위기고
좀 제 세대 쪽은 그래도 드리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입장이에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저희도 그렇고 뭐 말씀드리지 말자 쪽도 그렇고 그럼 어떡하자고 이래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참 뭐도 쉽지 않네. 네. 보니까 뭐도 이쪽도 쉽지 않고 저쪽도 쉽지 않아. 아빠는 뭐라고 하셔? 어느 쪽이셔 아빠는? 아버지께서는 처음에는 말씀 못 드리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어찌됐든 말씀을 드려야 한다면 저희가 가장 먼저 드려야 될 테니까 그에 대한 각오는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어때요? 나는 말씀 안 드린다예요. 나도 굳이 나는 지금 굳이 왜냐면 자식을 네. 가슴에 묻고 그거를 감당하실 수 있는 연세도 아니실 것 같고 핑계를 대고 뭐 숨기는 방법으로 한편으로는 지금이라도 말씀을 안 드렸다가 나중에 아시면은 거기에 뭔가 가족들에 대한 배신감도 드시지 않을까 하는 그러니까 나중에 아실 것 같다라는 그게 네. 있으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말씀을 드린다고 치면은 저희 쪽에 누군가가 할머니 옆에서 힘이 되드려야 될 것 같은데 누구랑 사셔? 일단은 혼자 사세요. 네. 할아버지께서도 옛날에 돌아가셨고 근처에 큰애 삼촌, 작은애 삼촌이 계시긴 해요. 근데 아무래도 저희의 일이 있는데 항상 붙어 있기도 또 정말 슬퍼하실 때고 이럴 텐데 그래서 나는 혼자 계시게 두는 것도 또 문제고 물어보자라면서 가장 어려운 얘기 같아. 왜냐하면 이거는 이렇게 해도 문제고 저렇게 해도 문제이기 때문에 아니면은 네. 이거 어떠니? 네. 정말 궁여지책인데 니네 가족을 찾으면 네. 급하게 저기 외국 갔다라고 그치. 하고 아 근데 말도 안 근데 되는데 너무 가슴이 이게 진짜 안 그래도 고모께서 이제 미국의 필라델피아 쪽에 사시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지 말자 쪽은 엄마 그동안 고생하셨으니까 고모 댁에서 좀 쉬라고 보내드렸다라고 하는 건 어떻겠냐. 그래 그 임시방편으로는 그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 미국에 가 있으니까 지금 못 온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테니까 내 생각에 일단은 고모 댁에 네. 필라델피아에 물어보시면. 가신 걸로 일단 해두고 너는 좀 할머니한테 가끔 가더라도 맞아. 지금 당장은 없는 것 같아. 가장 힘든 건 동균이랑 동균이 아버님이 가장 힘든데 네. 사실 여기 이 상황에서 지금 할머니까지 그치 네. 걱정을 해야 된다는 것도 믿기지도 않을 거야. 본인도 지금 본인 마음도 못 추리셨을 텐데 사실은 제가 엄청 늦둥이고 외동이에요. 너 또 외동이구나. 네. 엄마가 정말 저 하나만 보시고 사셨거든요. 셋이 엄마를 중심으로 엄청 화목한 가정이었거든요. 근데 집에서도 가게에서도 원래는 항상 엄마가 있었는데 이제 아이고 가실 때 좀 좋은 말씀 이런저런 거 많이 해드렸어야 되는데 이제 제가 좀 철없어서 아직은 가지 말라고 한 번만 문제 알아. 기회를 달라고 그런 식으로 매달렸거든요. 그치 문제 알아. 근데 제가 너무 후회가 되는 거죠. 그때 그냥 건강검진 한번 받았으면 하고 엄마 아플 때 어떻게든 응급실로 뭐 우겨넣든지 아니면 뭐 하루라도 빨리 갔으면 대처를 좀만 더 잘했으면 맞아요. 엄마가 살았을 텐데 하고 그동안 못해드린 거랑 제가 실수한 것들 생각이 나고 근데 동균아 네. 이제 이걸 잘 생각해봐야 돼. 어찌 됐던 네. 아 너를 그렇게 이제 사랑하시던 어머니가 정말 네. 너무 갑작스럽게 네. 떠나셨잖아. 근데 너나 아버지가 네.
평생을 또 이제 그 미안한 마음으로 그러면 그거 안 돼요 진짜. 살아가는 거를 엄마가 원하지 않을 거야. 어? 절대 원치 않아. 아 이제 엄마 생각이 나겠지만 그래도 힘내고 그래 힘내고 동균아 아버지랑 대화 많이 나는 거 알았지? 네. 어 그렇게 해. 네 알았지 동균아. 그래, 감사합니다. 어, 응원해 줄게 형님. 네. 열심히 해 알았지? 네, 열심히 살아. 어. 아유 슬픈 얘기가 너무 많아요. 아유.